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 이상돈입니다. 오늘은 BBCN 은행의 이평무 부행장을 모시고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3년도도 벌써 4사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그 연방정부의 예산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극한적인 정치권의 대립으로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몰렸다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모면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라는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GDP, 국가 총생산의 3%, 0.3% 정도를 지금 깎았다.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2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보다 더 많이 0.6% 정도 GDP 성장을 깎았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4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그런데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처음이 아니고 몇년 전에도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이걸로 0.3%씩 그렇게 성장을 깎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매년 한 9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감안한다면 한 3, 4년 보면 이것으로 해서 한 300에서 400만 개의 일자리가 이뤄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그 3, 4분기 이후에 경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FRB가 베이지북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경제 동향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9월 달하고 10월 초에 대한 그런 미국의 경제 동향인데 9월과 10월 동안에 미국 경제가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영어 표현으로는 modest and moderate pace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완만하게 지금 미국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지역으로 지금 미국 FRB가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 12군데인데 그중에 8군데는 지금 성장이 지금 되고 있고 4군데가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됐는데 우리가 속하에 있는 이 시카고 그다음에 시카고에 바로 미친 미국의 중심인 캔자시티 지역,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 버지니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펜실베니아, 요 중부 쪽, 요쪽만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나머지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대서양 지역, 저 북쪽, 남쪽, 거기는 다 지금 성장이 좀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소비 심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비 시장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야만이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을 할수 있고 또그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경제학자들이 지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보다. 문제는 지난번에 정부 폐쇄와 부채 상한 한도 협상 때문에 조금 약간 경제가 좀 주춤거렸죠. 2주 이상. 그렇지만 지금 소매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행이라든가 관광 이쪽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비즈니스 소비하고 또 급여가 많은 지역에서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지금 청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가 좀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1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그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건설이나 주택이 많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죠. 통계적으로 보면 한 35%, 40%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반등을 했어요. 지역적으로는 저쪽 캘리포니아 쪽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반등을 많이 했고, 시카고 쪽은 그렇게 별로 반등을 많이 안 했는데, 주택 건설이 지금 완만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주택 외에 다른 건축들도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활동이 좀 차이는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조금씩 살아나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무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대출 활동도 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해줘야만이 건축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는데 은행에서 지금 제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풀려야 그다음에 건축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 관련해서 농업과 자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이 지금 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전 세계에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파동 작년에 났을 때 보니까 전 세계 옥수수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그 옥수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에서 에틸알코올을 뽑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가면 에틸알코올이 10%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표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에틸알코올을 뽑아내고 나서도 남아있는 옥수수를 그 농산물로 해서 세계에 공급하는 게 4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틸알코올을 안 뽑아낸다면 세계 반 이상을 지금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뭐 이쪽 시카고는 가뭄도 들고 밑에는 좀 그 홍수도 났지만 그래도 농업이 예, 그 상반된 보고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수확이. 그리고 또 그 미국이 잘 아다시피 그 이 셰일가스 개발붐이 한 2년 전부터 불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에 아주 큰 그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그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되고 있는 반면에 임금이라든가 물가는 지금 별로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에는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중서부의 소매 소비하고 관광 산업이 약 전체적으로 70%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관광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관광이 그저 시카고에서 그래도 요즘에 관광 산업이 조금 많이 그 개선이 돼서 그것이 시카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다운타운의 호텔을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관광 오시는 분이라든가 여기에서 학회나 세미나들을 많이 합니다. 시카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버부까지 지금 호텔 예약을 그 해드려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시카고에서 그 관광 산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소매 소비는 시카고가 여기 시카고라든가 미국 중서부 지역인 시카고, 그다음에 중부 지역인 그 캔자스시티, 그다음에 달라스 쪽은 9월 달에 성장이 조금 둔화됐어요. 특히 그 백투스쿨, 그 여름에 백투스쿨 소비가 작년보다 시카고 아틀란타 지역이 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연말 대목이 크잖아요. 할리데이 시즌 세일. 이것은 지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특히 시카고도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시카고라든가 우리 펜실베니아 이쪽은 할리데이 매출이 작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가장 낮아졌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그 경제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예, 지금 5년 그 금융위기 난 지가 5년 됐는데 예, 그중에서는 지금 실업률이 9월 실업률이 며칠 전에 발표됐죠. 7.2%로 지금 했는데 문제는 실업률은 내려갔지만 이것이 새로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9월 달에 새로운 일자리가 14만 8천 개가 새로 구해졌다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1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기를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미친 14만 8천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이 그렇게 고용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으려면 어느 정도로 한 달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하냐면 20만 개 정도는 생겨서 계속 그것이 한 1, 2년 가야 옛날처럼 그 좋은 그 경기 그 상황이 될 텐데 지금 그거보다는 좀 미흡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통계를 왜곡하는 부분이 뭐냐면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63.2%인데 그거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10명 중에서 6.3%만이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3명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나머지 3.7명은 지금 그냥 구직을 안 하고 포기를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자기 부모들한테 같이 이렇게 얹어 사는 그런 뭐 캥거루족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통계를 왜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업자가 700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그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400만 명이 실업자로 보시면 되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3이나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끔찍한 숫자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좀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가 물류 제조업의 요충지인데요. 요즘 제조업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9월 달 제조업은 지금 완만하게 지금 그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오하이오, 그 다음에 이 우리 시카고의 남부 세인트루 미조리, 그 다음에 그 북서부인 미네소타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반면에 지금 우리 시카고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지니아, 뉴욕 이쪽은 지금 약간 성장이 좀 약간 약합니다. 그렇다고 둔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라든가 지금 그 우주항공산업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제조업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번 선거 공약에서 다시 미국을 세계 최강의 제조국으로 만들겠다. 미국을 또 그래서 그 제조한 걸로 해서 수출 국가로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지금 맞아 떨어져서 지금 셰일가스를 의미해서 그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한 뭐 3분의 1 수준의 비용밖에 안 된답니다. 에너지 산업이.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해외 나가 있는 그런 그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밝을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그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포함해서 폭넓게 건설 시장에 대해서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과 건설이 과거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금년 그 4, 5월 달부터 몰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텍사스나 보스턴 같은 데는 뭐 이자율 상승하고 상관없이 지금 뭐 몰기지 새로 신규 주택 구입이라든가 재융자라든가 이게 아주 굉장히 활동입니다.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설 활동이 지금 꾸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네소타 지역이 셰일가스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값이 한 5만 불 하던 게 지금 한 30만 불 한대요. 이건 뭐 아주 그 경이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버지니아라든가 남부인 그 중남부인 애틀랜타, 그다음에 이 펜실베니아 이쪽도 지금 그 이 셰일가스를 지금 시출하고 있어요. 이런 쪽들이 지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오하이오라든가 시카고 지역, 그다음에 시카고의 남부인 그 세인트루이스 지역이 산업용 그 빌딩 활동이 증가됩니다. 지금 제조업도 지금 증가되면서 그리고 오하이오 지역은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지금 굉장히 시카고도 그렇고 그 굉장히 그 임대가 많이 강세인데 특히 텍사스 지역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가 지금 아주 굉장히 모자랍니다. 집을 빌려줄 집이.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렌트비가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그동안 이제 많이 그 이 비어 있었는데 이게 공실률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바람에 임대료도 지금 상승을 해서 경제에 아주 그 좋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